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? 이 전주만 들어도 네, 파라다이스라는 곡인데요. 아, 우리 티슈 없나? 아, 이게 역시 제가 맞나? 그게 맞나 봐. 코가 이렇게 막히는 거 보니까 꽃 알레르기야, 꽃 알레르기. 꽃 알러지라고 하나? 알레르기는 알러지나 똑같은 거지. 둘다 상관없죠. 알러지 알레르기. 알러레지. 알레르기. 알러지. 알러레르기지? 아, 감사합니다. 야, 여긴 치킨도 선물로 잘 드리는데 이 티슈도 냅킨이네. 아우, 아니요, 괜찮아요. 마이크 꺼주신다고 또 이렇게. 아, 괜찮아요. 근데 이때 맞아요. 곡 얘기를 좀 할까요? 그 파라다이스 곡은요, 가사가 노래를 들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는 모든 걸 나는 이루어줄 수 있다. 정말 정말 바보 같았죠. 락병이었어요. 말 그대로 락병이었어요. 뭔가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고 뭐든지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욕심보다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. 그때 제 감정을 노래로,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진짜 팬분들한테 한 적이 별로 없어요. 이 노래에서 미친 듯이 했죠. 약간 오그라드는? 팬심이 없으면 정말 오그라들어서 정말 배달된 치킨을 전자레인지로 1시간 정도 돌린 치킨살 같이 진짜 막 정말 쪼그라들어요. 정말 지금 들으면 오그라들지만 마음만은 똑같아요.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. 마음만은 이렇다. 아, 맞다. 제가 공연장에서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, 특히 이런 노래를, 이런 류의 약간 폼도 좀 잡고, 뭔가 이렇게, 음악 색깔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신비로운, 연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무대인데, 이때 지금처럼 꽃 알레르기 때문에 콧물이 이렇게 줄줄 흐른다. 그때 어떻게 할것 같아요? 감독님들도 모르시겠죠? 모르시겠죠? 진짜 이런 멋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막 콧물이 막 줄줄 흘러. 눈물도 아니고 콧물이 줄줄 흘러. 그때 그 콧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? 방법은 딱 하나예요. 이거는 가수들은 다 알아요. 뭐냐? 마이크로 닦는다. 아,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. 닦긴 닦아야 되잖아. 어떡해. 아예 그냥 마이크로 닦고 그걸로 다시 노래를 하잖아. 아,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닦고 노래를 딱 하면 마이크를 이렇게 볼륨 조절하려고 저희가 마이크를 거의 이렇게 입에 대고 노래를 할 때가 있는데 거의 저희 콧물 제가 먹는 거예요. 이거는 가수분들은 정말 이해하세요. 파라다이스였고요. 이 곡은 우리 팬 여러분들의 염원, 저에게 바라는 염원, 사랑, 그 모든 감정들, 그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제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, 그 무엇도 이루어줄 수 있다. 이뤄줄 거야 라는 저의 약간 포부가 담긴 사실 곡이에요. 근데 콧물 얘기로 끝나서 정말 면목이 없고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때 너무 폼 잡았어요. 이때 폼을 살짝 뺐었어야 되는데